여러분, 제가 오늘은 뒷폰 블럭 웹툴을 힐링하여 예고했던 것처럼 핸드폰 블럭을 만들 거예요. 충전기는 플래시를 터치해야 되기 때문에 꽂아놨어요. 도안을 보면서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께 혹시 봐주세요. 난리겁게도 보면 답답한 거 줄일 수가 있는데, 이거 담아놓는 통이 네모네모에서 좀 떨어지기 쉬워 보여가지고 제가 그냥 따로 그 텀블럭 같이 약간 리유저블 컵? 플라스틱 컵에다가 넣어놨어요. 이렇게 하니까 좀 편할 것 같아가지고 보기도 좋고, 제가 이게 한번 왕자 한번 만들었을 때 되게 힘들어 했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늘었나봐. 지금 안 한지 좀 됐는데 벌써 4개 완성했죠? 빠르죠? 그 플래시 터치면 또 모양이 잘 보이니까. 이게 여기다 꽂는 거 맞나봐. 실력이 늘었네요. 안 보는 거 그쵸? 안 한지 꽤 됐는데 되게 쉬워졌어. 나 이거 왜 힘들게 만들었던 거야? 왕자 만들 땐 진짜 미친듯이 힘들게 만들었는데, 아 너무 쉽게 만드니까 좀 허무한데? 근데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덜 만들었으니까 방심은 금물입니다. 이게 좀 그런 게, 만들긴 쉬운데 도안을 봤을 때 이게 위치랑 갯소리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도면 이제 보고 이렇게 막 하나 둘 셋 넷 세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세 개 끼워놓고 모양도 맞춰서 넣어야 돼갖고 끼워놓고 네 개잖아요. 지금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밑에부터 시작할게요. 여기 왼쪽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왜냐면 개수가 헷갈려 나중에 가면. 내가 몇 개 넣었지? 언제 넣었지? 저에서 우울증처럼 좀 우울한 게 있었는데, 별로 이제 안 우울한 거 있죠. 혼자, 원래 제가 되게 우울증 오래 알았어요. 한 7년, 8년 넘게 알았나?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 맨날 들고 이랬었는데, 요새는 죽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살고 싶어. 이게 희망이 좀 생겼다는 느낌? 돈 버는 것도 좀 은근 재밌고요. 근데 일하는 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 돈이 잘 안 벌리고 막 미래도 막막하고 불안하지만, 나름 내 삶도 나쁘지 않다. 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제 누군가 나를 죽고 싶게 만든다기보다는 내가 힘들 때는 죽고 싶을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이 밀려올 때마다 스스로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하늘색 꽂으니까 너무 예쁘다. 저는 저만의 힐링을 하고 나 자신을 좀 사랑하기도 했어요. 전 자기 혐오가 되게 심해갖고 누가 비난하는 걸 못 견디고 막 자존감 상하면 죽고 싶고 이랬는데, 이제는 하도 비난을 많이 당하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없어졌어.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최근에. 그랬더니 더 이상 죽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 오기로라도 살고 싶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다가도 누가 무시하든 말든 난 그냥 난 사랑하고 내 자신을 아끼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사니까는 그렇게 더 막 엄청나게 우울하지 않다. 다만 돈 문제가 조금 힘든 거지. 뭐 사는 게 진짜 죽을 만큼 힘들진 않아요. 반복되는 일이고 맨날 한 똑같은 일하고 회사 다니고 하는 게 지쳐가지고 막 죽고 싶고 노이래제 생겼었는데, 이 번아웃도요 취미생활을 하면 좀 괜찮더라고. 저는 이제 이게 취미거든요. 이런 거 하는 게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제가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를 많이 하시면은 그래도 그나마 좀 행복하지 않을까요? 근데 물론 이게 오지랖일 수도 있고 별로 안 행복할 수도 있어가지고, 또 내가 네가 그렇게 하면 행복해진다며. 근데 왜 안 행복해? 전 할 말이 없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딱 맞고요. 지금 여기에 하나 더 올라있고 도안 보면서 만드는 겁니다. 맞춰주면은 벌써 빠르게 완성이 다 돼가잖아요. 위에가 여기랑 비슷하죠? 그리고 색깔 맞춰서 아이보리가 예쁘긴 예쁘다. 근데 여기서 약간 빛의 막 여긴가? 이쯤에 맞추는 것 같아요. 여기 왼쪽이랑 똑같이 이렇게 맞죠? 그쵸? 그리고 나 이거 뭐 수업해도 되겠는데? 금방 다 해서 왜 했어? 금손인가? 이 정도면 인정? 인정. 금 보감. 동의. 완전 옛날 교신댕체. 나 많아. 장피추님이 해주셨다 하셨던. 해주셨던? 하셨던. 여기다 이렇게 하고 파란색, 하늘색, 하늘색 이렇게 하고요. 여기부터 비슷하잖아요. 이제 하늘색 끼워주면 근데 모양이 맞나? 약간 착착인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데 맞아 맞지 않아. 틀리지 않아. 보니까 맞네요.
뭐 이런 거 하면서 약간 노래 부르면 아주머니라는데 나 벌써 아줌마 다 돼간다. 나이를 먹을수록 우울해지는데 사람이래요.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덜 먹어서 안 우울한 걸 수도 있는데 지금 원래 근데 저는 한 20년 넘게 우울해왔으니까 이제 그닥 안 우울해요. 너무 많이 울어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울면은 감정이 무뎌진다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가? 막 이제 울 수 있는 게 부럽다 이런 사람도 계시던데 저도 이제 많이 울어서 눈물 흘리기보다 웃고 싶더라고.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는 아 죽고 싶다 하다가 아, 안 되겠다 살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순 없다 어떻게 우울하다 가나 이게 다 몽둥인가 싶다가도 저는 오기라도 살고 싶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뭐 조울증처럼 어느 날은 진짜 진심으로 죽고 싶고 울고 어떤 날은 또 괜찮아지고 힘들까요 이제 핸드폰 바탕화면을 채워줍시다. 쓸데없이 우울한 얘기를 많이 했더니 제일 진명나고 재밌는 니폰 블로그를 하고 싶어요. 핸드폰에는 항상 키면은 배경화면이 있죠? 근데 얘는 하얀색인가봐요. 그래서 흰색깔 기워주기 힐링 좋아. 주말엔 역시 사람이 힐링을 해야 돼. 바쁘고 지치고 이러면 막 더 죽고 싶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막 잠수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해가 안 갔어. 솔직히 싸가졌고 막 지밖에 몰라. 막 사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 텐데 이렇게 싸가졌고 막 존나 이기적이고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좀 왜인지 조금은 알 것 같은 느낌? 아 근데 물론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얘기를 해야지. 나 오늘은 쉴 거다. 쉬고 싶다. 너는 내 의견을 또 물어봐야죠. 그냥 나쉴 거야. 너 보기 싫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괜찮은지 너는 내가 보고 싶은지 아닌지 물어보고 의견을 조율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싫다고 하면 안 되죠. 싸가지없게 말없이 잠수 타는 거 싫어요. 그래서 사랑이고 뭐 인간관계고 친구관계고 재림 타지 게 재림 되잖아요. 일단 회피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서 옛날에 한번 집 세게 되어가지고 지친 적이 있거든요. 뭐만 하면 자꾸 나랑 안 맞아 이런 말 많이 하는 답답하고 짜증나고 뭐 억지로 맞추려고 하고 그랬는데 난 그런 사람들 진짜 죽어도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지쳐가지고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러고 싶어. 마음 같아서는 그런데 또 그게 안 되죠.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게 마음이 쉽나? 그래서 포기하고 싶다가도 막 다시 일어나게 되고 붙잡고 일어나는 것도 지치면서 막 그렇게 되네요. 사랑 얘기 그만하고 싶으니까 단 얘기 합시다. 우울한 얘기 싫어요. 저도 행복해지고 싶다고요. 아 벌써 핸드폰 화면이 완성이 다 되가요. 몇 개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세 줄인데 네 줄로 만들었네. 이런 핸드폰 뺍시다. 이거 세 줄이었어. 정신없이 얘기하다 보면서 하다 보니까 실수할 뻔했어. 이래서 도면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도면이 없으면 헷갈려. 막 몇 개를 넣어야 되지? 이래. 빠졌던 부분 다 채워주기. 핸드폰은 이렇게 네 줄에다가 여기 쭉 채워주면 되는 것 같거든요. 흰색을 찾아서 했는데 흰색이 많이 안 보이는데 안에 푹 빠졌나봐. 하늘색부터 채워줍시다 그러면. 흰색이 안 보이면 하늘색부터 해야지. 어지러워. 제가 생리하는데 먹은 게 없어서 어지러워. 이거 다 하고 밥 먹을게요. 배고프다. 배도 고파요.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2, 3일 동안 점심도 제대로 안 챙겨 먹고 막 죽고 싶고 그래가지고 이거 두 개 한번 동시에 연결한 다음에요.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두 개 연결했죠. 되게 쉽게 들어갔죠. 여기서 이렇게 두 개 연결해서 깨워나셔도 돼요. 이렇게 짱이죠. 짱이 쉽죠? 참이 쉽죠. 성전도 아니에요.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밤 아저씨, 방무지 아저씨. 돌아가시 사망하시긴 하셨는데 사망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돌아가셨다고 해야지. 고인이 되신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 네, 고인이 되신 분인데 놀리는 게 아니고 그 아저씨 저는 옛날에 봤었는데 허비한 거 참 쉽죠? 그러면서 자기 추억이죠. 수다가 많아. 뒷분블럭 할 때는 항상 제가 수다가 많은데 재미가 없어. 말을 안 하고 하면은 지루하고 재미없고 끼우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말이 없으면은 영상 보시는 분도 재미없고 나도 재미없고 만든 사람도 재미없고 그러니까 수다가 재미가 없어져서 들어주실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영상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토리 끄고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쓸데없이 잡소리가 많아가지고 싫어하는 분이 있을 수도. 여기 옆면을 치워줍시다.
면을 채워준다. 몇 자루, 몇 개로. 여기 진짜, 뷔페가 진짜 어렵네. 몇 개부터 시작해야 되나? 하나, 둘, 셋. 여기까지. 내가 도면을 봤더니 지금 여긴 일단 다 채워줘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개수가. 나 개수 맞추는 게 제일 어려워. 힘들더라. 몇개 이렇게 해갖고 하나, 둘, 셋, 넷, 세봐야 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다 채워줘요. 여기까지 쉬워요. 하늘색 여기가 옆에 치워줘. 난 하늘 근데 내 맘대로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하트 모양 만들고 싶은데. 하트 문양, 저는 하트 문양으로 만들게요. 이게 원래 흰색 다 채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흰색보단 핑크도 예쁠 것 같아서. 하트 모양 어떻게 만드냐, 근데. 막막한데? 그냥 흰색 다 채워줄까? 일단 해볼게요. 도전. 도전. 우선은 이렇게 끼우고, 보라색인데, 근데 이거. 이렇게 끼우고, 분홍이 아니어도 예쁘다고. 여기다 끼우면 되겠다, 가운데에다가. 하트 모양 되겠죠? 모양 이쁘게. 디폰 블럭이 이래서 좋아. 도 하나 없어도 좀 변형할 수가 있어, 내 맘대로. 이렇게 하트. 하트라고 누가 그냥 아니어도. 아, 다 아는 것 같은데요? 우겨, 그냥. 몰라. 샤트야. 우겨. 우겨. 근데 이게 모양이 안 예쁘면은 그냥 딴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굳이 이거 모양 유지하겠다고. 이뻐할 필요 없어. 아, 막막하네, 벌써부터. 하트가 아닌 것 같아. 모양이 이상해. 그냥 흰색 할까요? 아, 예쁜가? 안 예쁜 것 같아.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력이 없다는 것. 알겠다. 망했네, 망했네. 다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것 같아요. 일단은, 얘 2개 빼고요, 흰색을. 얘를, 옆에다 해갖고, 여기다 해줘요. 여기다 치워주고, 왠지 어떻게 될지 알것 같아. 그리고, 얘도 옆에서, 밑에 블럭을 뺀 다음에, 사서 고생하는 타입. 어, 특별한가 보다. 우체국, 방금 우체국에서 저거 말 더듬어. 아, 안 돼. 뭐 하다 하면서 당황해가지고 말을 더듬는데. 방금 우체국에서, 우체부가 아니라 우체부 분이, 응, 택배 기사님이, 말 되게 힘들었다. 택배가 왔다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리뷰도 같이 하면 될것 같아. 됐다. 힘들게 끼웠어. 난 밑을 여기다 하고 싶었는데. 아쉬운데? 다시 할까? 그래서 배송 완료 문자가 와가지고, 이따가 이거 다 만들고 리뷰를 해야 될것 같아요. 날아갈 뿐. 하, 이게 모양이 애매하다. 힘들어. 세상에 모든 일에 쉬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취미하면서 느끼는 건데,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이거 만드는 거? 만드는 것도 개고생이다. 아, 위치가 이게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전이 위치가 좋다고요. 그래서 여기다 끼워주고 싶어. 앙탈, 어디서 앙탈이야? 영상 보시는 분들이 막 그럴 것 같아. 어디서 앙탈이야, 씨. 무슨. 아이씨, 애매해요. 모양이 애매하다구요. 여기 사이에 끼워줘야 돼요. 얍. 입좀 너무 뒤로 밀려나갔다, 지금 났다. 아, 이게 회색깔인데. 오르난 것처럼 회색이 섞여 있었어. 약간, 바이러스 느낌? 아, 오게티? 깜짝 놀래 카메라? 얘가 잘안 맞는 것 같아. 아, 근데 여기가 마음에 드는데, 어떡하지? 힘들어. 위치가 애매해서 지금. 여기 좀 가까워, 너무 가까워지면 하트가 너무 많이 붙고 지금 난리 났어. 애매해. 모양이 너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애매하다. 이거 만드는 도안이 역시 필요한 이유가 있구나. 괜히 필요한 게 아니네, 그쵸? 여기다가 끼워서, 안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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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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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나? 제발, 안 돼, 안 돼. 안 맞아, 안 맞아. 디폰 블럭, 이 도안 없이 만들긴 너무 힘들다. 위치가 안 맞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해야 돼. 조금 어색하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하트가 될것 같아요. 괜히 하트 만든다 했다가 시간만 날려먹은 소금이 결국은 이렇게 돼버렸다. 그래도
나름대로 나름 하트예요. 나름의 하트. 이거 그냥 마음에 들어서 놔둘게요. 회색인데 이걸 흰색이 돼야 되거든요. 약간 바이러스 입은 것처럼 핸드폰. 이게 예쁘니까 예뻐? 나름 예뻐요. 나름. 아 근데 이게 이렇게 만들면 채울 수 흰색 보고 채울 수가 없는데? 아 망했다. 또 시작됐군. 망했군.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채울 수가 없어. 그러면 채울 수 있게 만들어 볼까요? 한편을 띄워볼까? 그게 신의 계시인가? 신은 이런 걸로 갖다 계시 안 하는데. 하늘의 계시인가? 에야, 수다쟁이, 소금이. 이렇게 하면 하트가 되게, 워런 하트가 되긴 되네요. 나 진짜 이렇게 할 걸. 후회. 급후회. 진작 이렇게 할 걸. 됐다. 하트.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나 뭔 짓거리를 한 것일까? 이렇게 채워주고, 뒤에 이렇게 채워줄까? 하트는 근데 흰색이 있어야지 예뻐. 그치? 회색? 바이러스 먹은 회색? 두 개는 좀 그런가? 아니, 애매해. 흰색을 일단 채워줘야지. 아, 근데 왜 회색만 잡히지? 회색으로 만들면 이런 걸로 계시 안 한다는데. 아니, 촬영 시간이 길어졌더니 회색이 내가 꺼졌어. 한 시간 넘게 내가 촬영했나 본데? 디폰 블록. 이거. 컨텐츠 하면은 막 엄청 멋있게 뜨겁게 깨 나. 블록 날아갔어. 이거 디폰 블록 하시는 분들 컨텐츠 게임을 하실 수 있을 나처럼 막 영상 막 여러 개 찍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움만 있으면요? 근데 보는 분이 없을 것 같아. 재미가 없어가지고. 만드는 사람이나 재밌지. 나름의 하트인데, 회심의 하트였는데 별로 안 예뻐. 마음이 아파. 아! 하트면 만들 수 있는 거 알았다. 아이씨, 다시 해야 되잖아. 근데 귀찮게. 이거 만들고 나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까삘이 와요. 그러니까 만들기 전에는 아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러면서 헤맸잖아요. 안 되겠어. 핀셋으로 빼자. 잘안 빼져. 밀어내. 아 됐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것 같아요. 보라색으로 만든 게 신의 한수였다. 진짜 예쁘다. 이렇게 하고요. 얘도 뒤에서 뽑아줘. 밀어내. 됐다. 핀셋으로 하니까 잘 되네. 이렇게 하면 하트가 되잖아. 바보였나봐. 나 여태까지 왜 헤맨 거야. 아, 촬영 시간에 다 도달해갖고 꺼지고 막 돌직거리 다 했는데 이게 뭐야 이 바이러스를 좀먹은 회색 블록 옆에 흰색 블록을 뽑아줍시다. 씨 힘든데? 이거 잘안 빠져. 얘는 밀어낼까? 뒤로 밀어도 되는데. 아 됐다. 밀어냈다. 손가락 다칠 뻔. 겁나 아파. 여러분 조심하세요. 아, 또 흰색 또 끼워놓을까? 흰색 끼워놓으면 안 돼. 보라색으로 하트를 만들어줍시다. 이렇게 하면 하트잖아. 여태까지 뭐한 거야? 바보였나? 아, 근데 만들고 나니까 하트가 아니잖아. 이런. 애매한데? 만들 땐 하트를 자신만만하게 했다. 하트 만들 수 있어. 이래놓고. 아니었다. 끌려먹었다. 하트가 아니었다. 아니, 나름 하트 모양인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 여기까지 채우면 좀 그렇고. 왜 이렇게 여의도가 채우면 이상할 것 같아. 이렇게 놔둡시다. 힘듭니다. 모르겠다. 이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 나름 하트다. 이렇게 하트잖아요. U, Y, 알파벳 I 아니에요. 나름의 하트다. 자기 합리화. 쩔어, 진짜. 일단은 여기 테두리까지 여기 쭉 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 모양 개수를 잡아주는 데는 막 개수가 몇 개냐 이러면서 하나, 둘, 셋, 넷, 세 보는 거보단 차라리 그냥 모양 어차피 잡아줘야 되니까 흰색선으로 쭉 도안 보니까 또 이쪽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로 또 도안 따라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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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또 그러지도 않네요. 저번에 왕자 만들 때는 미치듯이 뒤집어갖고 겁나 열받아갖고 꺼내서 솔직히 다 뒤엎어버리고 나네 이러고 싶었어. 그 정도 짜증났었는데. 배고프고 어지럽다. 만들기가 좋아. 플러스 보는 게 제일. 사람들 중에 자존감 낮으신 사람들은 내가 없으면 그 사람이 행복해질 거야 이러면 약간 누구 만나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전 그런 사람 되게 많이 만나봤어.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 근데 전 누가 날 만나서 너 때문에 불행해 이러는 말 들어보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남 탓이에요.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건 자기 자신이 사랑하고 그러면 또 안 그런데.
그걸 만들어가는 건 본인 당사자 아닐까요? 전 살면서 아무도 남 탓을 해본 적이 없어.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야 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 아, 물론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될수 있는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야. 상대방한테. 뒷담화가 아니고, 옛날에도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어. 누가 막 나한테,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어쩌고 이러는데, 인생은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거지, 내가 만들어 가나? 난 그런 사람 되게 싫었거든. 그래서, 남탓 같은 거 되게 싫어해요. 제가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을 한 번도 많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다는 말을 못할 것 같아. 기억이 안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안한것 같긴 한데. 초등학생이나 완전 어린 나이엔 또 어려갖고 못 물러서 다 엄마 때문이야 같은 막 그런 거 하지 않았을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도 그랬을까 봐. 차마 말을 못했다고 안 했다고 해서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안 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 본 적이 없어. 전 남한테 상처 주는 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물론 내가 본의 아니게 그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 미안하지. 만약에 나한테 네가 의도 안 해도 난 상처받았어 이러면 미안하죠. 근데 일부러 막 사람한테 그렇게 심하게 해본 적 없는 것 같아. 일부러라도. 일단 이렇게 얘기한 지 완성했고요. 어려운 줄 알았더니 쉽네, 생각보다. 왜냐면, 보시면, 여기서 하나, 둘, 세 칸. 이거 뽑기 아닙니다. 세 칸에 밑에 한번 채워주잖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되게 쉽게 들어갔다. 이게 보라색을 채워야 돼. 핸드폰이니까. 다이어. 보라색을, 그리고, 시간 되게 빨리 간다. 여기 밑에 보라색 두 칸. 좀 진한 보라색이라 쨍해서 예쁘네요. 생각보다. 그 버튼도 내 맘대로 만들 수 있는, 사실 있는 건데. 여기다 빨간색 넣어줄까요? 왜 보라인데? 보라, 지금 내 맘대로 꾸미는 게더 예쁠 것 같아서. 보라, 빨강. 예쁘죠? 난 괜찮아.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예전에 왕자님 색깔 잘못 만들어가지고 피부 색깔 막 살색이었는데 아이보리 색깔로 만들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건 일부러 좀 변형을 시켜갖고 만든 거라 예쁘다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내 기준. 이렇게 양옆 채워주고요. 눈으로 봤을 때 도안이 어려운데 만들면 쉽네요. 생각보다는. 한겹. 핸드폰이 얇아서 좋아. 여기 이렇게 촘촘하게 만들어서 막 입게 쓰면은 막, 와우. 아니, 생각해도 아찔해. 어우, 야, 어우, 별로야. 쉬어. 나 빨리 택배 확인하고 싶어. 빨리만 될 거야. 이렇게 치워주고요. 테두리 따라서 이렇게 일단 치워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테두리부터. 아이보리 없어. 이거 아이는 최소 아줌마. 나 아줌마야, 그럼? 아직 20대. 20대 중후반이야. 아직은 아줌마 아니야. 아, 배 아파. 여러분 대신 저분. 아, 씨. 샌드위치 왜 꼬르륵 소리 장난 아니죠? 배고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생리하니까 배가 아프네. 여러분 대신 저보다 저저 아니 저 때문에 아 말까지 떠든네 이제. 여러분 저 대신 좀 아파주시면 안 돼요? 이랬고 안 돼. 부절자님이 나보다 건강해야지. 무슨 생각? 무슨 소리 하는 게 배가 아프니까 머리가 돌아버린다고. 약간 생리할 때는 진짜 다 모든 게 서럽고 모든 게 아픈 거 아세요? 아휴. 진짜 모든 게다 싫고 모든 게 아프고 모든 게다날 미워하는 것 같고 우울하고 나 안, 이제 안 우울할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이래놓고 또 겁나 우울하고 그렇잖아 방금 전에 그렇게 얘기해놓고 우울하면 어떡하냐고요? 지금 우울하진 않아 하루 쉬니까 좀 괜찮아 내가 마음을 다스려야 남도 다스릴 수 있는 법 남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아야지 나도 나 자신의 사는 거지 남한테 피해를 안 주지 배가 아파 모양 예뻐. 그리고 보시면 여기 한 칸을 띄워서 이제 분홍이 들어가거든요. 보시면 이 진한 분홍이 4개가 들어가요. 버튼을 또 만드는 거죠. 핸드폰 좋아. 이게 그 키링을 왕자한테 달아줬었는데 왕자가 아니라 핸드폰에 달아줘야 될것 같아. 이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핸드폰이랑 키링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아직 해보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사실 왕자보다는 이 핸드폰이 키링으로 만들고 싶다. 만약 리폰블럭을 키링으로 만든다면 굳이 만들고 싶다면 근데 이게 들어갔다. 아, 이렇게 안 들어가냐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내가 따로 부품을 보관해 놨는데 어디 갔더라? 아, 이 리폰블럭 안에 있다. 참 여기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닫으면 고리를 달아줘야 되는데 아쉽다. 나중에 완성되면 달아볼게. 내 도안대로 잘 만들고 있는 게 맞을까? 의심되는데 또 스스로 안 보다 보면 또 헷갈리더라고. 아, 잘 만드는 거 있는 거 맞는 거 같기도 해요. 모양이 조금 옆으로 양옆이 치우쳐. 이게 하트가 있으니까 없던 게 생겨갖고 지금 치우쳐서 보여서 그렇지 아닌가 봐. 맞나 봐요 이게. 두께 맞으면 맞는 거야. 여기 양옆이 이렇게 옆에가 맞으면 맞는 거예요. 버튼 완성. 그리고 다시 아이보리. 아, 배 아파. 아, 소리 쓸데없이 좋아. 아이보리를 찾아서 약간 슈 메이크업까지 슈를 화장해줘. 막 이런 것처럼 막 아이보리 매직. 아이보리 찾아줘. 아, 제 아이보리 지금 어디 있는 거야? 핸드폰, 핸드폰. 여러분들 영상 찍는 이것도 핸드폰. 제가 만들고 있는 모양도 핸드폰. 재미없죠? 저도 알아요. 아, 약간 졸릴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다쟁이. 말을 한 번도 쉬질 않아 그냥. 오디오가 빡쳐. 소금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마 실제로 보시면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와, 나 지친다. 니들한테 기 빨린다. 어떻게 하냐 이럴 것 같아. 저보다 수다쟁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 유튜브랑 제일 말 많은 사람 아니에요? 3시간에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아닌가? 근데 이제 그 스트리머분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게, 스트리머분은 시청자분들하고 막 댓글로 떠들고 하면 주제가 막 생기잖아요. 난 주제가 정해진 게 없어. 그냥 내 맘대로 막 하면 되는데 이제 자유주제라도 말할 게 많을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그분들은 아이디어를 얻잖아요. 시청자분 이렇게 하면 어때? 이러면 어, 그래 이러면서 아이디어를 없이 내 혼자 막 떠드는 거. 반대편하고 똑같이 버튼을 만들어줍니다. 어, 이게 맞나 싶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위치가 도안도 안 보고 만드니까 이제 대충 그냥 감잡아서 만들었더니 어, 이게 맞나 이랬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버튼을 또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또 이제 어려워질 것 같은데. 아니네 아니네 아니야. 쉬워 쉬워. 잠깐 눈으로 슬쩍 봤어. 소리가 슬쩍이 좋은데 아이브리 찾기 위해서 이러는 건 괜히 이러는 게 아니고 아니 아이브리 섞여 있어가지고. 집게 이거 여러모로 쓸모가 많네요. 집게가 옛날에 산 건데 완전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학생 때 샀는데 이렇게 쓸 데가 많을 줄이야. 갑자기 집게로 잠 집게로 끼운. 아야 여기야 뭐야. 힘들어. 거의 다 완성했어요 여러분. 도달해. 거의 다 도달했다고요? 이제 힘들지 않아도 돼요. 만드는 과정이 힘들어서 그렇지 예뻐요. 만드는 리폼 블럭이 생각보다 예쁘다. 얄쌍해서 좋아. 두꺼운 블럭은 짜증나. 근데 이게 원래 디폼 블록이에요 이름이? 저는 이게 디폼 블록인지도 몰랐어. 옛날에 이걸로 의자 만들고 놀았는데 답투져가지고 예전에 그 왕자 만들기에서 얘기했던 건데 그때 막 아, 되게 슬퍼거든요. 다행이다 그래도. 일단 이렇게 완성했고 보면은 이제 이게 주황색이에요 버튼이 원래. 근데 보라 빨간 섞어놓은 거 되게 더 예뻐졌죠. 원래 이게 보라색이거든요 완전히. 버튼 이렇게 뿜뿜 누를 것 같은 느낌? 레트로 느낌? 여기다가는 안 바꿨어요. 일부러 색깔. 여기 보란 예뻐요. 주황 대신 딴 거 넣고 싶은데 뭘 넣을까요? 진한 거? 분홍? 파랑? 파랑? 파랑 예쁠 것 같아. 파랑. 한 칸 단위로 파랑 만들어주세요. 원래 이 색, 여기는 주황색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주황 말고 파랑을 넣어볼게요. 아니면은 파랑 주황일까? 파랑 주황? 얘도 여기다가 끼워주고. 위치가 딱 맞죠? 주황 한번 해볼까요? 지나면 가니까. 네, 여기 주황이 있어. 주황이 없는데? 어디 있어, 주황이? 안 맞을 거 말이 없는데? 이제 깔렸나 본데요? 주황이 여기? 어우, 시끄러워. 섞어, 섞어. 살색인가? 주황색이 아니고? 여기 주황색이 없는 것 같은데? 살색인가 본데요? 주황이 아니고? 아, 알았어. 살색 버튼은 좀 오버다. 이거 어떻게 만든다,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색깔이 이상한데? 어, 살색 맞나봐. 살색으로 무슨 버튼을 만들어 놨어. 이상한 사람들.
어울리나 한번 해볼까요? 어울리긴 어울리나? 아 진짜 안 어울리는데? 그냥 파랑이 낫겠다. 파랑으로 합시다 여러분. 파랑은 딸 또 이래 또 이래. 파랑하는? 왜 또 사고 안 치나 했다. 핸드폰 충전기 저기가. 하늘색으로 해볼까? 하늘색으로? 아무도 떨어지지 마. 회색? 하늘색? 아 너무 색깔 알록달록한 것도 좀 그렇긴 한데 하늘색 한번 해보자. 안, 마음에 안 들면 빼면 되니까. 좀 빼기 귀찮아도 끼우는 게더 귀찮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달고 이게 영상 편집하다 보면 잘린 부분이 중간에 있는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자꾸 넘어가서 그래요. 카메라가 여기 두 개 가운데에도 하나만 내줄게요. 가운데는 원래 살색살색이거든요. 여기가 살색살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살색은 좀 오버한 것 같아서 여기 두 개는 하늘색. 여기 파랑 하늘 아니 하늘파랑 하늘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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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이렇게 해서 테두리 맞겠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파랑 하늘로 하면 정신 산만할 것 같아갖고 이렇게 하늘 하늘로 끼워줄게요. 약간 좀 빈티지하고 키치하고 약간 하이틴으로 영어 겁나 많이 써. 한국인인데 버튼을 완성했고요. 나머지 부분을 재워주면 핸드폰 버튼을 고정시켜주는 핸드폰이 되지요. 영상 그냥 3시간 나오겠는데? 와, 디폰블럭 하는데 겁나 오래 걸리는구나. 보시는 분들 혈압 올라갔더니 답답해가지고. 왕자보다는 되게 빨리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왕자보다 얘가 근데 만드는 게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게 부피가 커. 그 길쭉해. 왕자보다 너무 길쭉해. 쓸데없이 부피가 많이 차지. 난이도 상인데? 우주인 만도 있는데 우주인 만드는 게더 힘들 것 같아. 보니까 겁나 힘들게 생겼어. 막 잠만 말고 빨리 만드시다. 나는 이래라 노예야. 유튜브의 노예다. 에이. 여기 버튼에 여기다가 채워주고요. 이렇게 버튼을 감쌌죠? 두칸더 내려오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세칸 정도 내려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안에 보면 세 칸이에요. 이거 뽑기 아닙니다. 개수를 잘 세야 돼. 그래야 안 헷갈리고 예쁘게 나와. 개수 헷갈림도 뺐다가 끼웠다가 빼다가 끼웠다가 짜증나고 모양도 안 예쁘게 나오고 이런. 일단은 세 개를 끼워줬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옆에서 하나 둘 맞나? 아니야 하나 둘 여기까지 맞나 봐요. 두개두개둘둘 맞아. 여기다가 이 보라색을 여기다 양옆에 사이에 끼워줘야 돼. 잘 봐야 돼. 여기다 끼우는 게 아니고 바닥 위에 조금 더 보라색인데 보라 핑크를 해볼게요. 저는 보라 보라인데 원래 보라 핑크. 얘는 지금 빨간 보라잖아요. 보라 핑크 예쁜데? 원래 그냥 핑크핑크로 하려 했는데 가운데만 핑크핑크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다가 하나 채워주고요. 가운데는 핑크핑크 합시다. 여기 가운데 버튼도 핑크니까 하이틴제제 예. 발은 겁나 이상해. 약간 프린스송 느낌? 프린스송 하나만 채워도 된다. 핑크핑크 하나만 채워도 된다는 거 알았는데 생리하니까 오락가락 정신이 없어가지고 수다쟁이. 여기 버튼 벌써 만들어지고 있죠? 다음에 아이보리 다시 넣고 하나 키우고 얘는 이제 핑크보라 해야 되는데 여기랑 맞춰서 핑크 연한 핑크인데 얘는 연핑크 싫어. 찐핑크 내놔. 이렇게 만들면 나중에 공주 만들 때 핑크블록이 부족할 것 같은 느낌? 딴 걸로 치우면 돼. 다른 색깔로 괜찮아. 창의력을 발휘해보세요. 예. 사실 도안 없어도 얘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도 돼요. 키티 같은 거.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런 도안을 만들 힘도 없어. 예. 그래 귀찮아요. 무엇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귀찮이. 그럼 이런 거 만드는 것도 귀찮아하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사실 귀찮아요. 근데 만들어 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완성했어요. 쉽겠네요. 나머지는 그냥 끼우기만 하면 돼요. 좋아. 아이보리 찾았다. 블록 찾는 게더 힘들어, 이제 끼우는 거보다. 블록 어딨냐, 이러면서. 이 들어가. 식단은 말 취소할 뻔. 방금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삐뚤빼뚤해 보이지만,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 카라님들도 컴백을 했잖아요. 감독이야. 난 카라가 퇴치하는 줄 알았어. 애가 한 안 나왔어가지고 또 몇 년 동안 계속 안 나오고 이제 구하라님 사건도 있었고 해가지고 좀 그렇게 한 바이야 좀 그렇긴 한데 근데 마음이 아팠거든요 저도 되게 그래서 가끔은 막 그런 용기가 부럽다라고 하긴 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하지 진심으로 하고 있어갖고 갑자기 이런 얘기 왜 나오냐고요 아이돌 얘기 안 좋아하지 않아요? 않냐고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갑자기 생각났어 감동이었어갖고 그래도 감격 그렇게 몇 년의 시간에 걸쳐서 다시 만나서 막 할,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멤버들 간에 신뢰나 동독함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같이 그 사건 때문에도 마음이 같이 아팠을 텐데 같이 일하고 춤추고 웃고 하던 사람이 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충격이고 마음이 아프겠어 방송에 솔직히 바로 나오는 게 이상한 거지 아 이거 끝날 뻔 연예인 걱정은 하는 거 아니라고 막 기대를 돈 벌려고 이미지 메이킹 하려고 안 나온 거지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막 회사가 망해가니까는 어떻게 회사 그 멤버가 중요한 멤버니까는 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체하게 된 건 다름 없는 거지 왜 이렇게 올려치냐 막 이러면서 악플 난 사람들 있잖아 극혐이 아니 축하해주면 덧나나 어디가 씨 그 사람들도 많이 보이기 힘들었을 텐데 말을 그렇게 실력도 되게 많이 늘으셨더라고 그때도 노래 잘한다 막 이 생각했는데 지금은 와 환상인데 근데 제가 카라 팬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자면 팬은 아닌데 그냥 응원하는 조금 왜냐면 노래도 잘하고 되게 춤도 잘 추시고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봤던 그룹이라 더 그런 것 같아요 학생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 노래 같은 거를 그 멤버들 팬은 아니고 주리님 솔직히 개인적으로 팬이다 좀 우울증도 같이 아 다리 쥐났어 저처럼 우울증도 있어졌고 방송 나와서 힘들어하는 거 보고 조금 응원하게 되긴 하더라고 근데 저는 아이돌 덕질 딱 한 번 살면서 딱 한 번 해보고 그 다음부터 안 해봐서 여자팬 옆에 아니고 남편이었어 야 됐다 거의 다 완성했어 투다리를 써다 보니까 거의 다 완성했어 와 거의 다 완성했다 힘들었다 되게 힘들었어 여기 밑에만 채우면 됩니다 노래도 신곡 나오는 거 막 되게 좋아 소녀시대님들도 다시 합쳐져갖고 노래 내고 감동이야 저는 카라는 완전 1집 데뷔할 때 보고 안 떠가지고 힘들어하는 것도 실제로 본 건 아니지만 힘들어할 것 같았고 안 뜬 거 봤었거든요 근데 노래는 이렇게 못하지 않는데 안 떴을까? 야, 걔네는 진짜 거의 안 뜨는 그룹인가 보다 이 생각했는데 프리티걸 그거 확 떠갖고 방송 나가고 스타골드맨 나가고 이런 거 니콜린 막 나오고 MC하고 이런 거 보면서 아, 외국 멤버들도 막 말 잘하고 이랬고 대박이다 느슨하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요즘에는 근데 이런 말 하면 틀다가 아직 어 아줌마 이렇게 할 수도 있네 저도 알아요 에스파 있고 카디나님 있고 막 그냥 옛날 애쓰신 분들 얘기한 거지 다 알아요 모르잖아 르세라핌 어 아이브 다 압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저도 20대라고요 아직 20대예요 갑시다 아직 아니에요 저 근데 태우신 약간 남자분들 만나면 날 되게 많아서 피곤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던데 나이 똥마하면 좋다고 하는 분도 있고 시간 도둑이에요 제가 저랑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간대요 다들 그렇다고 시간 도둑이다 즐거워서 그런가 나랑 있으면 내가 말이 많아갖고 속도 빼놓나 봐요 야 나와라 아이돌이 색깔 나와줘 마지막이란 말이야 마지막 한피스를 위하여 야 나와 엄마가 같이 밥 먹으래 그냥 나온다 그랬어 엄마가 같이 밥 먹으래 엄마가 집에 가래 집에서 된장찌개 먹으래 걔가 안 나오는데 이씨 아이돌 색깔 어딨어 나 끄집어내고 말 테야 아이가 집어내는가 봐 쉽게 됐다 다라라라라 인형 폭기처럼 쏟을 뻔 큰일 날뻔 다시 쏟은 다시 잡아갖고서 막 구해야돼 힘들게 됐다 완성 아 이게 약간 촌스러운데 파랑으로 했더니 살색도 좀 그렇잖아요 주황이 좀 나름 약간 촌스러운데 어쨌든 귀여운 핸드폰 완성 도안하고 조금 다르지만 하늘색으로 한게 조금 촌스럽다 빼주고 딴 걸로 할까요? 보라색으로 할까?
아니야, 여기 보라 있잖아. 보라를 한번 해봅시다. 안 되겠다. 아니야, 괜찮아. 아이, 지금 별 결정장애. 욕 아니에요. 보라.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나름 이것도 괜찮은데? 좀 톤이 독특한 느낌 스타일? 처음 보는 스타일이 적응이 안 되는 건가? 핸드폰을 완성했습니다. 여기다 고리를 달아주고 싶군요. 고리. 나만의 핸드폰 완성. 여러분, 급하게 끝내는 것 같지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쓰러질 것 같이 힘들고 배가 아파가지고, 엄살이 아니고 너무 배가 아픕니다. 쓰러지지 않게 잘 보관하고요. 잘 보관한다고 더 집어 던지는 영상. 이렇게 하고, 여기 보면은 제가 키링도 여기 있어. 키링 달아주죠. 금번째 나와라. 금번째 아까 그걸로 다른 거 키링 만들었네. 키링 줄이라고, 군번줄 아니라 키링 줄이라고 나와라. 이렇게 뽑아서, 조심, 안 쏴지게 조심해서, 한 다음에, 손가락으로 막고, 높은 상태에서, 아, 클레버. 큰일 났다. 클레버는 이미 큰일 났어. 키링 빼내기, 고리. 다시 줄여놓고, 쓰다진 거는 뒤집어서, 뿌려준다. 이렇게 보면 다 들어간다. 깔때기죠. 쏟아진 거를 부어서 넣어줍시다. 디폼 블럭은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안주하세요. 나중에 만들 때 없으면 몰라요. 이거 어디 갔어? 말이 왜 하나 없어? 말이면서 도 이렇게 된다고. 도안이 왔냐고. 뿅. 됐다. 치웠다. 뒤집어서 엎어줍니다. 슬쩍지 소리는 좋다. 디폼 블럭으로 급하게 배가 아파서 마무리해서 핸드폰 만들기 완성. 그리고 이 줄은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여기 하나를 뺍시다. 여기가 위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도면은 안 어울려? 안 잃어버리게 잘 두고요. 집게로. 여기를 떼어줘요. 어떻게 떼어주나요? 밀어도 되고요. 안에서 밖으로 빼내도 됩니다. 전 밀어내는 거, 밖으로 빼는 거 선택할게요. 밀어내는 건 힘들 것 같습니다. 됐어요. 금방 됐죠? 역시 집게가 짱이다. 집게 사장이 짱? 건 아니고. 아, 힘들어. 이거, 놔두고. 이 고리가 없는데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저에겐 방법이 다 있지요. 인지용, 건지용, 완전 옛날들이. 으아, 클레버. 다시 나온 요 아이. 이거 시끈. 시끈 이제 엉켰어요. 설정이 풀다가 실패해가지고 짜증나서. 갖고 왔는데 가위를 자르면 되니까. 이게 공예용이에요, 그래도. 뭐 만들 때 쓰는 거. 이 정도 급 위치면 되겠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손으로 잡고 대강 잘라줍시다. 잘라줘. 그리고 연결해. 연결. 근데 끈이라서 이제 군번줄보다는 더 잘 끊어질래나? 아니 괜찮을 것 같아. 조심스럽게 넣으면 괜찮지 않을까? 자기합리화. 더 오래갈수록 은근히 만드는 게 재밌어요. 보는 분은 재미없고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근데 약간 고급스러운 끈 느낌을 내는 끈이라. 얘는 디폼 블럭 약간 어린이들도 갖고 놀 것 같아. 싸구려 느낌인데 얘는 지금 고급스러워지잖아 지금. 그런데 좀 한번 묶어주시다. 선물 포장할 때 이런 거 쓰면 좋아요. 끈이 가족공예나 이렇게 한번 묶어주고요. 여기다 묶으면 이상하잖아요. 여기다 묶어주고 티가 안 나죠 별로. 난다고 하면 죄송하죠. 한번 더 묶읍시다. 왜냐면 풀어질 것 같아. 끈이 약해요 생각보다. 이게 약간 접착제를 붙여갖고 쓰는 끈 느낌? 그게 더 나을 것 같은 느낌? 잘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이라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해서 묶어주고요. 두 번 묶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통과시켜줍시다. 하나를. 그리고 반대편도 통과를 시켜줘요. 야. 됐다. 그리고 한 번 더
묶어줍시다. 묶어줍시다. 이리코님 많이 하는 거. 아주머니들이 그런 거 많이 한다는데. 완전 옛날. 이쁘게 생기셨어. 김리아님. 남의 채널 홍보 아니고, 직관 거 아니에요. 그냥, 재밌어. 은근 볼만해요. 남캠 여친인가? 그걸로 처음 봤어. 맨 1화부터 봤어, 처음. 되게 재밌더라고. 한 번 더 묶어줍시다. 두 번으로 묶어줘야 될것 같지. 탄탄해지려면은, 그래야 될것 같아. 배자 꿀소리나. 방귀 아니에요. 배가 아파서 자꾸 꼬르륵 소리 나는 거라고요. 생리에서. 자, 땅. 그냥 뺨뺨뺨 바람빰빰. 이씨. 란탄탄. 완성. 이거 시간을 좀 길게 할걸 그랬나 봐요. 그래도 나름 귀엽지 않나요? 짱구군 빛의 속도로 차여본 적이 있나요?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인데 말투가. 꺼줘도 예쁜데 사실 접사들을 붙여도 더 예뻤겠다. 여기 끊어줍시다. 꼬리 묶어준대는 지저분해보이니까 그만두고요. 그럼 다시 집어넣고요. 보관하고요. 말투도 예쁘고요. 이런 거 아니죠? 재밌겠고요. 야 됐다 하고요. 보관하고 이제 얘는 이제 이건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핸드폰입니다. 완성했으면 접착제를 붙여주면 끝이나요. 야, 나의 친구 접착제야. 너가 너무 많이 필요하단다. 항상 내 곁에 있어주겠니? 마이 걸프렌드, 보이프렌드, 마이 베스트프렌드, 친구. 끈에다가만 접착제를 붙여줘서 고쳐주는 겁니다. 고정시켜서 떨어지지 않게. 디폼블럭에다가는 고자 안 해도 되는데 약해서 불안하신 분 하실 분은 하세요. 열쇠고리가 핑크라서 좀 유치해 보여요. 야, 난 엿먹으라는 거 아닙니다. 손가락 당황. 그 방향제 있는 스틱인데 여기 있어. 아까도 떨어져 나왔나 보다. 집어넣고 항상 난제. 뚜껑은 맨날 그 접착제 뚜껑 왔다 갔다 던져버리는 거 맨날 못 찾아서 막 어딨냐 이런 거 찾다가 못 닦고 막 나절같이 깊은 블럭 여기 왜 있니 이거 떨어졌어. 집어넣고 접착제 뚜껑 내놔. 어딨어? 나 배고파. 아, 찾았다. 뚜껑 찾았다. 이제 완성됐고요. 제가 완성작을 느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빠라밤밤. 자라자라자잔. 유치한 현대 느낌의 유치한 파랑 색깔의 버튼과 분홍분홍이 바이러스 먹은 회색 거 하트가 붙어있는 짤막짤막한 유치유치한 분홍색 사이유 색깔의 연핑크 50년대 같은 느낌의 빈티지 하이틴 핑크 키치키치한 그런 느낌의 핸드폰 프로티폰 블럭 완성. 예. 근데 이거 끈으로 할 거면 여기 채워도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또 굳이 비울 필요 없잖아. 공반 줄이면은 근데 아, 비우는 게 예쁜 거야. 한번 해봅시다. 이대로 내가 끝났나 했더니 안 되겠어. 한번 해보자. 이거 끈으로 묶어서 여기 블록 채워도 되나? 괜찮은 거 같은데. 근데 되게 괜히 힘들겠군, 애기. 근데 뚜껑 분리하기 귀찮아갖고 분리해서 해도 되는데 바보만 끼워볼게요. 비어있으니까 좀 보기 흉해. 아닌가? 몰라. 여기 더 이쁜가? 모르겠다. 안 들어가니까 이거 비워놓으라고 한 건가? 이렇게 하면 안 맞아서? 해봐야죠. 궁금한 건 해봐야 돼. 못 참는다. 궁금한 건 못 참아. 들어가. 들어가라고. 들어가진다. 들어가라고. 되게 힘들게 들어가진다. 접착도 되는데. 들어가라고. 이거 왜 안 끼워놓는지 알았다. 아, 되게 안 들어간다. 들어가라고. 힘들어. 지켜서 꽉 눌러야 돼.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라고. 들어가. 가, 가란 말이야. 나 이거 부서질 것 같아. 힘들어요. 안 돼, 안 돼. 빼, 빼. 이거 왜 비워놓으라는지 알았다. 그러니까 허전해 보여갖고, 하나 했더니, 비우라는데 이거 잘 안 들어가. 접착제 때문에 붙어버렸나봐요. 분해됐어. 떼고 싶은 잘 안 떨어져. 접착제 때문에 이게 망했다용. 박살났어요. 떼네용.
밀어내면 떨어진다고요. 짤투님 세대가 그거 얘기 어떻게 했지? 좀 갑자기 궁금해졌어. 용용거리니까 말투가 약간 세대관 느낌이야. 동물한테 님자 쓰긴 좀 그래. 캐릭터한테. 아, 나무님 이름이니까 유수민님 막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닌가? 아, 작가님이 아니라 작가님은 캐릭터 이름인가? 짤태식 이름. 태식이 본명이신가 그러면? 아, 유수민은 김친에서 그 주인공 캐릭터 이름이죠? 그쵸? 작가님인데 약간 모티브가 된것 같네. 대머리 이렇게. 됐다. 다시 완성. 힘들게 괜히 했다가. 진짜 자세 풀었다가 힘들게 뒤집어내네. 괜히 여기다 끼웠다가. 이거 여러분 뒷폰 불러가면 여기 비우라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다. 이제 몸도 보여줬네요. 힘들게 완성했다. 이걸로 여보세요 하고 놀아야지. 여보세요? 하트가 하트 모양이 아니에요. 바이러스 넘어갔어요. 게다가 옷장판 색깔 같아요. 너무 옛날 할머니 느낌 나요. 아, 힘들었다. 배 저거 편동 쳐요. 배 아파하고. 아, 밥 먹고 자야지. 힘들어. 배 아파. 여러분 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완성. 오늘 만든 거 이쁘고 귀엽다.